아, 패치로 달라진죠. 유니온 코인이 유니온이 리모델링 되면서 한 번 더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렇죠. 그리고 공격대 배치 1위 4호로 옮겨졌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네요. 16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이건 제가 늘린 시간인 것 같고. 아, 아 이렇게 하이퍼. 하이퍼가 초기화 됐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분캐를 가, 바이퍼를 가서 해보자. 마린 용미르님 추천 질차 팔로우 구독 좋아요. 아, 저는 이제 사냥은 어차피 의미가 없으니까 경험치를 찍을 필요는 없겠지.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크뎀을 찍어야겠 될 거야, 그지? 공마를 찍어야겠지. 인상광님 추천 질차 팔로우 구독 좋아요. 일단은 분산 투자 가자. 모르겠다. 아씨, 아 8까지만 올려볼까? 와, 데미지 막 올라가는 거 봐라. 보입니까? 수국 막 올라가는 거. 아씨. 아, 얼마 못 찍겠는데? 오, 얼마 안 남았는데요. 아케인 보스 찍어야 되지 않나? 초기 얼마예요? 1000만원이네. 생각 좀 하고 찍었었다고. 아니 이거 15렙까지 찍는 거 좀 오버 같은데? 아케인 보스는 안 찍나? 50밖에 증가를 안 하네? 이걸 찍어야 힐라를 간다면서요. 와, 뭐를 하나 포기해야 되는 것 같은데. 크악을 안 찍고 저는 공마를 찍었는데. 왜 다 이렇게 돼 있어? 크악이 며칠지? 바뀐 건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겠네. 아니, 왜 클릭이 안 돼? 아, 적용하기가 있구나. 와, 뭘 찍어야 될지 나도 잘 모르겠다. 다섯 개 10가드 찍히네. 하나에 50씩 들어가면은 다섯 번 찍을 수 있는 건데. 와, 어렵네. 보공 4%. 그지? 데미지는 어차피 찍을 바에 보공이 날 것 같고, 데미지가 필요가 없으니까. 존님 추천 질차 팔로우 구독 좋아요. 공마를 빼고 포스도 나중에 올려야 된다던데. 잘 모르겠다 나도. 찍어볼까 일단은. 그래도 똑같이 올라가면은, 그지?
보공이 4% 올라가니까 보공을 찍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은데. 어째 이거 찍어볼까? 아, 더 많이 드네. 와, 55% 올라가긴 하는데. 이게 맞나 싶긴 하네. 아니, 경험치 찍고 그러면은 다른 거 찍을 공간이 아예 없을 것 같은데. 막상 경험치 10% 올리기도 쉽지 않겠다. 막상 경험치 찍기도 어렵겠는데. 아, 근데 데미지 찍으니까 데미지 많이 올라가서 좋아 보이긴 한다. 다음에 초기화 다시 해서 다시 해야겠다. 나도 모르겠다. 와, 공마는 별론 것 같아. 공마 올라가는 건 효율이 별론 것 같고. 아, 내 생각. 아, 일단은 처음에는 데미지하고 보공이 똑같잖아. 아닌가? 30%씩 올라가지 않나? 경험치도 올려야 될 거 아니야. 와, 얻을 걸 있으면 포기할 게 너무 많네요. 다 지키는 게 없어가지고. 아, 그렇군. 어렵다.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